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탄핵 사유가 헌법에 적혀 있는 걸 보면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면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어제 나온 공소장,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 보면은 180여 가지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건 뭐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헌법이 정한 탄핵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 공소장을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런데 유죄로 확정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됩니다.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법만 위반한 게 지금 뭐 수십 가지가 넘는데. 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탄핵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 같이 대담하고 있는 저희 그 개건 해설위원들께서 여쭤보시겠어요? 저도 재판관님 말씀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핵심은 특검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결국은 지금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직무와 관련된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라면 굳이 180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회 탄핵 발의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발의서부터 끝날 때까지 64일이 걸렸는데요.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그 정도 시간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공무원인데요.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서 밤을 새워서라도 한 달 안에도 해낼 수 있죠. 예, 유 박사. 예. 그 대법관이 그 하나 제가 궁금한 저희 우려 사항인데요, 이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소추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려 사항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탄핵 그 기각을 했을 때 이 정도는 탄핵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이번에도 혹시나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검찰에서 발견했지만 혹시나 우려 사항인데. 그 헌재에서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혹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 사항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위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100만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그 뜻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성 문제에서는 저는 큰 걱정이 없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 국민이 전 국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그 직무 수행과 위법한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불꽃을 들고 이렇게 주권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재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에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이번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재판관님께서는요? 뭐 저는 그거는 여러분은 대통령을 마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도 공무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은 지금 검찰이 발표하는 일을 저질렀다면은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특검 수사가 대략 4월 중까지 예정돼 있고 기간 정해진 기간은 180일 안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9분인데 두 분이 임기가 내년 초쯤에 만료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7명이 심판을 해서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그러면 2명만 반대를 해도 가결이 안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판관님이 보시기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그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예. 지금 소장이 1년에 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에 퇴직을 하면은 아마 후임자 선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후임자 선출이 어려우면은 7명이 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요. 심리정족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예. 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7명 중에 한 사람도 부족하면은요 심리를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반대하는 어느 재판관이 사퇴를 해버린다고 하면은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더 이상 못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아주 일이 만약에 지금 돼야 될 일이 자꾸 안 되고 꼬이고 이러니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좀. 예. 그 지금 있는 계신 분들의 성향을 지금 그 분석해서 말씀하시긴 좀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는 예. 그 재판관들의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관과 예. 애국심에 맡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런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시는 어른들입니다. 예. 네. 2006년부터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6년 동안 예. 헌법재판관 지내신 김종대 전 재판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직후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놨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이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예, 그만큼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작아졌고 이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예,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필요하면 조사 일자를 못 박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갔겠다는 건데요. 예, 검찰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며 조만간 이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공소장에 뇌물죄는 적용되지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 가장 큰 관심사가 미루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에 대가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두 재단의 모금은 윗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며 뇌물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 내용이 빠져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던 만큼 기업들이 돈을 내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 모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승마협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35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앞서 최 씨 측에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과 제일기획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 는 의혹 역시 추가로 밝혀져야 하고요. 이에 더해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또 학사 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자,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김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삼성 후원 강요 등의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 씨는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법인을 세워서 삼성이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고 또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생 법인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 7천만 원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는데요. 이 배경에 김종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최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한현입니다. 종일 흐렸지만 다행히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현재 전북과 충북 일부 지역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두툼한 겨울 외투를 꼭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절기에 맞게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목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이 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지만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전주 8도, 대구 11도, 울산과 창원 14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낮겠고 중부지방의 경우 평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크게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만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밤부터는 강원 산간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주춤하겠지만요. 다음 주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영하권에 자주 접어드는